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배우 남표입니다. 저는 지금 기차 안에 있습니다. 남배우가 기차에 출몰한 이유는 뭘까요? 자,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좌우 중독 합작 촛불집회 포항 대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서울에서 가까운 서대구 쪽이기 때문에 포항은 동해안이기 때문에 동대구에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 걸리고요. 근데 또 여기서 기차는 또 짧아요. 35분 만에 포항을 갑니다. 그래서 토탈하면 제가 서울 가는 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기차가 참 묘하네요. 장마 때문에, 폭우 때문에 기차가 지연되는 걸 또 봤었는데 오늘도 한 10여 분 지연됐습니다. 알고 보니 폭염이랍니다. 폭염이면 철로가 뜨거워져서 위험하대요. 그래서 서행으로 간답니다. 이야, 참 열심히 포항에 가서 또 우리 다양한 사람들 만나보고 이들의 시선, 또 집회 전후의 풍경, 또 이들의 각오, 이런 다양한 것들 집회에서 보여질 수 있는 뭐 영상은 많겠죠. 300개 이상의 유튜브에서 송출을 한다고 하니까 이미 다 보셨겠지만 그거 이면에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 그 집회 전후 그 거리를 가로지르는 단상에 오른 그들의 생각들, 그들의 현재적 상황, 국민의 지금 상황과 같겠죠.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한번 비춰보는 시간을 이번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제가 이번에는 민폐투어 포항대첩을 가다. 자, 바깥에 잘 보이는데 지금 요게 밝아서 잘 안 보일 겁니다. 너무 밝으니까 저기 잘 보이는데요. 가서 제가 대구 삼총사 같이 노래도 부르고 연설도 아마 할 겁니다. 명단에 제가 들어있으니까 이미 뭐 이 방송 보실 때는 보셨겠죠. 아마 히트하기를 바라는데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또 좋아하는 전국 노래자랑, 이 전국을 노래하는 노래자랑을 하나 합니다. 저 고향 땅이란 동요 있죠. 그걸 부르게 됩니다. 아마 히트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양평 땅, 일명 장모 땅이라고. 양평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고속도로 끝단 저기가 거긴가 에르메스 흰 배기 바람에 날리며 강상에도 지금 좀 고속도로 좁아가 쭈아빠르기가 고개 넘어 또 고개 아득한 양평 저녁마다 던지거리는 저기가 거긴가 날 저문 온 길로 탬버린 흔들면서 눈에 관들도 지금쯤 땅 사러 오겠네 윤회관들도 지금쯤 땅 사러 오겠네. 자, 도착했습니다. 포항입니다, 포항. 이야, 예. 생각만큼 뭐 덥진 않습니다. 대구에서 오다 보니까. 뭐 한 40도 이하는 뭐, 우리 쪽은 사실 뭐 체온 밑으로는 뭐 더위로 일단 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뭐 38도 체감 40도 이러니까 근데 그래도 예전 한 38도보다 더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바다로 가서 제가 바다의 기운을 바닷가에서 예 한번 기운을 받아서 포항 대첩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역은 자주 안 와봤는데 소담하네요. 소담하고 크진 않습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은 꽤나 많이 내려요. 여기 인구가 한 50만 뭐 이 정도일 건데 60 안 될 텐데 예. 잘 지어져 있습니다. 자, 열심히 저는 예전에 포항의 북부 해수욕장이죠. 요즘은 영일대 해수욕장. 영일만 친구들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나 택시를 타고 영일대 해수욕장을 가볼 생각입니다. 저쪽이 버스 택시 둘 다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참 포항은 저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제2의 고향 같은 곳이죠. 학생운동 마치고 이제 노동운동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대구에는 공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뭐 인천 가듯이
예, 여기 사람들은 주로 구미나 포항을 갔습니다. 저 포항에서 있었는데요. 이야, 추억은 방울방울입니다. 아, 그때 한 2년 이상 살았는데요. 노동은 너무 힘들었죠. 예. 그 사이에 한 15번쯤 이사를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뭐 구도심지였던 해도나 상대, 뭐 그 다음 외곽에 청림, 협력단지, 그 다음에 해병대에 있는 오천, 다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익숙한 곳인데 지금 너무 많이 바뀌어서 너무 뭐 개발이 많이 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또 북부의 수욕장이라고 불렀죠. 어릴 때 영일대 수욕장, 그냥 그 수영복 입고 그냥 걸어서 바로 집으로 갔던 친척집이 바로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수영복 입고 슬리퍼 신고 바로 해수욕장 갔다가 집에 갔다가 그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택시가 많이 서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타볼까요? 지금 시간은 집회 시간이 임박해 가는데 택시를 타고 한번 이동을 해볼까 싶습니다. 버스가 한 번에 안 가더라고요. 가는 게 있으면 한번 탈까 싶습니다. 이게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아니네요. 갈아타야 되는 것 같은데. 이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역시 사람은 까불면 안 됩니다. 잘한다고 까불면 큰일이 나는군요. 이곳이 제가 잘 아는 곳이기도 하고 제 친구 집도 있고 가게도 있고 아주 익숙한 곳인데요. 이게 아니네요. 해수욕을 많이 하는 이쪽에는 맥도날드를 항상 기점으로 봅니다. 항상 거기를 거점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대충 맥도날드 내려서 와보니까 이거 걸어서 1.4km입니다. 이 바다를 가로질러 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택시 버스 다 애매한 상황에 지금 이게 지금 난감해졌습니다. 저쪽에 이제 바다 위에 정자가 있는데 저기도 제가 예전에 종종 가고 했는데 저쪽도 지금 이 큰일 나네요. 지금 저쪽에 바다가 잔잔했는데 저것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집회는 임박해 가고요. 지금 유튜브를 보니까 준비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쪽에 뭐가 보이시죠? 정자가 안 보이나? 저기 정자가 있네요. 저기 제가 놀고 그랬는데 이거 저 역시 까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포항도 만만치 않게 덥네요. 여기도 체감 한 37, 8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참 시원했는데 포항도 이제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바다 내면 확실히 나네요. 이쪽이 해운대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해운대처럼 상가가 즐비하고 술집 모텔 쫙 있고 바로 길 건너면 바다가 있고 그러는데 그보다는 좀 작지만 규모고요. 집회를 하는가 봅니다. 이제 시작하는가 봅니다. 서서히 소리는 들립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게 몇 미터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긴장되네요. 뒤쪽으로 동상도 하나 있습니다. 동상. 이게 뭔가요? 누드 동상이 하나 있네요. 동상도 하나 보이고 열심히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기 바다를 지키는 수호신 동상도 있는 것 같고요. 어렴풋이 소리가 들리시죠? 예. 근데 이제 해수욕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물이 좀 찹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택시 기사님이. 그래서 물이 좀 차봐서 아직은 여름의 정점인데 여기 사직생인가요? 인순신 장군 비슷합니다. 이게 이런 상황에서 저쪽이 이제 해수욕을 하는 곳이고 이쪽은 이제 해수욕을 하는 곳이 아니고 이제 공영주차장이니까 근데 생각만큼 다행히 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1.4km 잡고 왔는데 1km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쪽은 아마 극우 집회인 것 같습니다. 하필 찾아온 곳이 극우 집회가 이쪽에 아마 방해 전략으로 동시에 집회를 나중에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 별로 없는데 자꾸 2부 얘기를 계속하는 거 보니까 극우 집회인 것 같습니다. 청정한 바다를 보시면서 소음 공해를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나라를 6.25 사제인데 네. 우리 지목에서 마이크가 나름 괜찮기 때문에 깨끗한 바다 풍경 보시면서 자본과 소음으로부터 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무시간 범죄당은 해체된 여기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10대 경제대국이 됐답니다. 그건 노동자들이 만든 것이지요. 네. 경찰도 좀 꽤나 보이네요. 경찰도 많고 옆에 또 윤석열 퇴진 이것도 있고 좋습니다. 태블릿 조작 이쪽에 변희재 선생과 함께하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분들이 또 옆에서 맞불 1인 시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남병 열심히 죽기 살기로 집회장을 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야,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바깥 이쪽으로는 이제 아파트가 많고요. 바로 그냥 길 건너면 바다 있고 이쪽이 원래는 이제 송도부터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워낙 잘 이제는 뭐 포철에 가깝고 포철이 저 뒤쪽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많이 오염되고 환경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국부의 수역장이 두 도심인데 이쪽이 이제 명소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제가 착각했는 것 같습니다. 보수의 소리를 듣고 극우의 소리를 듣고 제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가서 도착하기 전에 이미 중퇴가 되겠네요. 개고생하면서 도착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통과했다가 다시 왔다가 한 2km를 걸었더니만 이게 지금 모자까지 다 젖었습니다. 예, 양쪽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고요. 저쪽이 소위 말해 보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금 안혜옥 선생이 열심히 연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지금 잘 들리시죠? 쩌렁쩌렁합니다. 안혜옥 선생 목소리가 잘 들립니다. 안혜옥 선생이 지금 열심히 우리 동네 우리 경사 우리 세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혁 교수가 사회를 보고 저 뒤쪽에 보면 777 우리 안혜옥 선생님하고 777 사명제 계십니다. 안혜옥 정대택 백은종 선생님이죠. 김명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옆에 어머니 이후에 우리 라커 김병찬 마크가 열심히 준비를 그래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또 태극기를 들고 자, 여러분, 이렇게 계신 상황이 우리 애국 보수 선생님들이 여러 번 오기로 하셨는데 유튜브도 아니, 못 오셨어요. 차다 연착되고 해서 소담한 곳입니다. 아주 크진 않네요. 진짜 애국 보수 여러분들이 저쪽에 태블릿 PC 조작 진상규명위원회 분들 변희재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많이 와 계신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하고 아주 오랫동안 같이 만나오면서 이제 친형제가 됐어요. 정말 아까 저쪽 보수는 가짜 배륜이고 중도 합작 집회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주 대단한 보수입니다. 저도 등판해야 되는데요. 남들이 저를 좌파 진보 맞아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진짜 보수가 저고요. 그래서 네? 저하고 잠깐 하고 또 일단 등판하고 책도 많이 구입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고요. 많은 분 만나요. 저 안에 경기 지역인데 위원장님이시거든요. 경기도 촛불 집회 해요. 좀 오세요. 뭐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대구 계시니까 경주 가깝잖아요. 경주. 경주 위원장님이잖아. 그래. 네. 알지. 8월 5일 날 우리가 대구 가는데 온다고? 네. 8월 26일 날 경주에서 촛불 집회 우리 네 번째예요. 26일에 어디 사시는데? 그랬더니 신라대 선생님이 1억 원을 한 번씩 신고하시는 경북 오빠가 저래서 경주를 안 그러던 가야 경주 안은 많지 다음에 오늘 행사 포항 시민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쯤 한다 고생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구서 그러대요. 포항 경주도 한 달에 보이시고 이 행사 준비하실 때 고생해 주신 안정민 선생님께서 같이 대화도 좀 나누고 해야 되는데 여기 맞으셔야죠. 저는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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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선비 동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주 지역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옆 동네 오셨네. 예. 방에서 하니까. 예. 그 얘기 좀 하시죠. 8월에. 언제? 8월 26일 날 경주에서도 우리가 네 번째 촛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남태우 씨하고 와줬으면 좋겠는데. 아까 보니까 또 가야 한 불판 해야 되겠네. 예, 예. 여름에 동해안에 다니기 너무 바쁜데. 여튼 뭐, 예. 오늘 뭐 포항에 오니까, 포항은 이제 여러 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데, 경주는 촛불 행동이라고 제가 이제 의하다 보니까 경주지역위원장도 맡고 있지만 촛불 행동 대표도 맡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둘 다 맡고 있어요. 그래, 이제 맡고 있다 보니까 우리 촛불 행동에서 이제 서울에 우리 셋째 주 토요일날은 서울에서 하는데 우리 버스를 동원해가 가거든요. 그렇지. 대구도 그러더라고. 아홉 번째 갔다 왔는데 7월 8월 그 두 달은 이제 혹석이로 좀 참자. 참고 자기 지역에서 하면 되죠. 네, 우리 지역에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 한 지 지금 네 번째 하고 있으니까. 경주에서. 그래서 여튼 뭐 한마가 우리 또 희망 내주소. 같이 뭐 좋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서울에 저를 지지해. 예, 저도 뭐 그 경주에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성함하고 같이 한번. 경주 지역 위원장 맡고 있는 한영태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영태 위원장님이고 또 경주의 촛불행동 공동 대표도 예, 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바람이 안 맞다 보니까.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야당 지역 위원장님께서 출마하기도 바쁠 텐데 촛불행동 대표까지 하시고 굉장히 제가 10월달 작년 10월달부터 서울을 다녔거든요. 매달 한 번씩 하는 그렇죠, 거. 그 이태원 참사가 10월 29일 날 그렇지. 우리가 처음 올라갔던 날이 그날입니다. 아, 그래서 진짜 그 마음이 아파갖고 예. 촛불 집회는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아, 예, 예. 저는 또 계속 스케치 하면서 또 다른 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경주에 우리 하영태 위원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아, 참, 허영태 위원장. 한영태. 아, 참, 한영태 위원장입니다. 이래, 제가 지금 대충 알고 있었는데, 더 정확하게 알게 되시네요. 한영태 위원장님, 촛불 행동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정대태 선생의 커피를 뺏어먹고 있는 JIP 또 하려고 그러지 JIP 박진영 예예예 예. 좀 그만 괴롭히세요 뭐 몇 년째입니까? 40년째 괴롭히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자 부항에도 등판했네요 예예 민준이가 박진영 부항에 등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남태우의 징글징글한 후배 박진영입니다 가까운 고향 영천에서 예예 예. 지금 도보로 올 수 있는 거리를 오셨습니다. 아, 박진성 오늘 각오가 뭡니까? 각오는 저기 우리 정대택 선생님 잘 모시고 잘 모신다는 자가 커피를 뺏어 먹습니까? 어르신 커피를 어르신 커피 너무 많이 드시면 밤에 저기 잠이 잘 안 오시기 때문에 밤에 오줌 싸십니까? 아유, 최고야, 최고, 최고. 예, 지금 방금,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신 우리 돼지목사 김용민. 예. 그래서 지금 정대택 선생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돼지목사님이 꽥꽥 고함을 지르시면서, 그리고 우리 안혜욱 선생님께서 또, 비분 관계하시고, 가까운 경산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은종 선생님 계시고, 777 삼형제 예, 777단 오셨습니다. 자, 박진 선생님 어르신들과 함께 오늘 또 각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뭘 합니까? 포항 대첩에서 뭐 합니까? 우리 저기 대구 삼총사 예. 영남 삼총사 노래를 부릅니다. 아 노래까지 양평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고속도로 끝나은 거기가 저기 뭘 가사도 모르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자 오늘 뭐 이게 아무래도 거리도 있고 하니까 많이 오시지 못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많이 오셨는데 네. 우리 연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아, 뭐 연사분들 많이 안 오셨죠? 거기 20몇 명 돼 있던데 10명이 안 되는 것 같아. 아, 네. 자 그러면 오늘 열심히 또 부탁드리고 예. 어떤 활동 요즘 많이 하고 계십니까? 네? 요즘 어떤 활동 하고 계십니까? 저도 사실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TF의 정식 멤버는 아니지만은 제가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보도 하고 예. 저기 TF 의원들한테 조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뒤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섀도우 스트라이커.
섀도우 스트라이크. 아, 예. 양평 고속도로. 첩자다, 첩자. 섀도우 스트라이크. 박진영. 예. 백은종 선생님께서 또 시비를 걸고 지나가십니다. 예. 무조건 응징이야. 노래하러 갑시다. 아, 노래하러 가야 돼, 우리가. 벌써 노래 갑니까? 네, 네. 뭐, 우리가 준비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한 번 먼저 할 테니까. 예. 그러려고 하고 있었으면 일단. 아니, 그러니까 셋이 올라가서 먼저 한 곡을 하고 우리 뒤에 뻘쭘히 서 있고. 아, 그리고 같이 부르고 이렇게 하자고. 그래야지 시간이 줄어들어. 예. 연일 만에 춤을 추라고? 아, 그렇지. 예, 오늘 또. 뭐 우리는 원래 율동단 아닙니까? 그렇죠. 또 오늘도 촛불집회 개망신 당하는군요. 예. 네. 예, 박진영과 남태욱 한번 영남 브라더스 개쪽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인생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역사에 이 정도 인생 돼야죠. 네. 양평 땅 여기서 얼마나 되나 고속도로 그 다음 저기가 거긴가 에르메스 일대기 바람에 날리니 강상에도 지금쯤 고속도로 좁아가 좁아버려 고개 넘어 도곡에 아득한 양평 저녁마다 잔치버리는 저기가 거긴가 난저우는 농길로 탬버리 흔들면서 유래관들도 지금쯤 땅 사러 오겠네 유해관들도 지금쯤 땅 사러 오겠네 양평 땅이 여기 있어 얼마나 거기인가 에르메스 희에게 바람에 날리니 강상에도 지금쯤 고속도로 바다 좋아요 바르게 가 자 한 번 더 부릅니다 2절 네, 고개 넘어 도곡에 고개 넘어 도곡에 아득한 양변 저녁마다 잔치를 타도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고요. 여봐라 걔 밖에 고속도로 없느냐? 얘 고속도로 대령이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제대로 된 나라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회자를 탓해 주십시오. 방금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대구 삼총사 공연 마치고 지금 단상 밑에 내려왔습니다. 아, 지금 20회 출연자 고여사 김현성이 지금 연습한다고 하는데 안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아, 잘 지내십니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경산에서 여기까지 오셨죠? 예, 경산에서 왔습니다. 포항까지? 예. 최근 활동 어떠십니까? 최근에도 뭐 활동 많이 하시는데? 활동보다도 뭐
서울에서 조사받으러 오라 그래요. 3일 전에 조사받고 왔습니다. 조사활동 많이 하고 계십니다. 조사활동. 우리 주미 오빠, 안영수 대표. 조사 내용은 대충 뭘 물어보던가요? 아니 물어볼 것도 없는데 네. 이번에 그 전주 국회의원 전주에 출마했을 때 제가 그 MBC에서 그 후보자 토론회 할 때 윤석열 뭐 개새끼 그리고 김건희 하수인이고 술만 처먹고 있다는데 그걸 명예훼손으로 뭐 고발해서 그걸 조사받았는데 조사받을 것도 없어서 그게 영상이 다 남아있고 하니까 다 진술서를 서면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사를 받았는데 저는 뭐 대면 그거 다 나와있는데 유튜브에 다 있는데 그게 대면을 갖다 받으라는 거 아니까 다른 걸 확대해서 별건을 하려고 자꾸 연구를 하는 거 아 뭐 다른 거 없나 예. 아니 그거하고 명예훼손하고 관계없는 뭐 선거 때 뭐 사무실이 어디 있었으면 사무원이 몇 명이었으면 뭐 그것도 다 있는데 아, 그리고 그걸 물어보려 처음에 변호사도 그런 별거에 이거 다른 그걸 위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3회 때 제가 가서 다 봤는데 뭐 사무실 안에 가고 제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다 하루에서도 뭐 괜히 그냥 뭐 그렇게 뭐 다 잡아보고 요는 뭐냐면 뭐 언제 어디서 뭐 어떻게 윤석열이가 김건희 하수인이고 술을 처먹고 있다는 걸 갖다가 뭐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아 그걸 직접 입증해라. 입증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 예. 그걸 어디 그렇게 알았느냐 해가지고. 아, 여기서 알기는 뭘 알았나 나는 그 새끼만 쳐다보면 속에 천불이 나가지고 욕을 갖다 심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상파라서 참아 못하여서 자제해서 그냥 최대한 수위를 낮춰서 욕 몇 마디 한 것뿐이다. 아, 예. 최근에 그럼 지금 양평 갔다 오신 겁니까? 경산에서 오신 거죠? 예, 경산에서 왔어요. 오시고 포항에 오시고 또 경산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경산에서도 뭐 집에서 이제 또 유튜브도 하기도 하고 안영TV 있잖아요. 예, 안영TV도 하고 예. 지역에 다른 지역에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윤석열 타도에 관계된 집회가 있으면 가서 응원도 하시고 예, 응원하러 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야, 또 세 분이 또 자주 다니시잖아요. 777 삼총사. 예, 예. 우린 대구 삼총사. 세 분이 777 삼총사. 예. 야, 세 분 호흡이 이제 점점 잘 맞아가지고. 아, 그렇죠. 지역도 다르고 뭐 사람 환경 다 다르신데도 윤석열 때문에 다 또 단결하시고. 아, 그렇지. 그 뭐. 본의 아니게. 김건희 윤석열이 그렇게 해야죠. 우리 만나게 해주고 단결하게 해준 그 동인이 되었으니까. 아, 그리고 또 뭐 심지어 요즘은 뭐 이제 완전 조선 총독부가 더한 것이 네. 이놈들이 그 요번에 무슨 장관직에 임명된 한 놈은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냐고 야당 의원이 질문에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아 입장이 곤란하네. 마음속에는 누구 어딘지 알고 있는데 후회는 못하겠고 그거 참 우리나라 땅 소리도 못하는 나라 이런 완전 친일파 정권이 들어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 일부에서는 뭐 친일이 국시가 아니냐. 아 그렇죠. 뭐 이런 얘기까지. 옛날에 뭐 박정희 때 반공이 국시다 하고 뭐 전두환 때도 그러고 그래서 예전에 그 212 총선 때 예전에 대구에서 유승환 의원이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 돼야 된다 이거 뭐 구속되고 뭐 이랬는데.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 지금은 국시가 애국이 아니라 친일이다. 지금 많은 분들이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데, 야 참. 아 이놈들은 뭐 무슨 개념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자체가 없으니까. 네. 이놈들은 국시라고 하면 뭐 안동국시인 줄 알 거예요. 아 국시가 안동국시였군요. 아, 경상도 정권인 것 같은데. 그렇지. 또 서울이면 국수인데. 뭐. 야, 그럼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어제 그만하죠. 워낙 뭐 태권도 하셨으니까. 태권도 해요, 또 그렇고. 했는데, 이제. 월남전 참전 때 몸이 좀 상한 게 있어가지고. 아, 예, 월남전 때 고생하셨군요. 예. 아, 그때 그럼 전투병으로 같이
아니요, 나는 뭐 태권도 백마사단 사범을 했으니까. 그러면 전시 중에 군인들을 또. 아니, 그 전시 이제 심사보러 다니고 헬기 타고 많이 다니죠. 아, 그 군인들 그 단증 따고 이럴 때. 아, 그 심사보러 갈 때. 전쟁 중에도 갑니까? 네. 아주 아주 당연히 하죠. 베트남서. 네, 베트남 가야죠. 야, 그 태권도가 중점 8개 과목이 안 하니까. 그렇지. 6분에 그래서 하고. 무조건 해야 되죠. 예, 그 작전 참모가 이제 심사를 보는 작전 참모가 영광급들이 하는데. 그 사람은 태권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못하지. 아, 자기도 뭐 이다니까 뭐 단은 있는데. 예. 그건 뭐 그냥 뭐 종이 조각 한 받아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다 내가 따라가서 그랬지. 그럼 직접 월남전 갔다 오셨는데 저 바로 옆에. 네. 저 구구 보수들이 지금 집회하고 있었으니까. 네. 월남전도 제대로 안 가는 사람들 같은데. 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왜 저러고 있죠? 그 이번에 그 할 때 그 윤석열을 가장 왜 그렇게 나는 그 새끼만 보면 와가지고 이상만 보면 와가지고. 분노가 재미가 욕한다니까 왜 그래 윤석열을 미워하냐고. 아, 왜 미워하세요? 그럼 내가 그 처음에 그래. 미워하는 이유야 수천가입 수백까지는 많지만 첫째 아, 이 새끼가 저 멀쩡한 눈깔을 가지고 이놈이 부동시랑 군대에 안 갔다. 그렇지. 어? 그리고 또 이놈이 부동시가 검사 임용 시험 때 검사 아마 또 부동시가 아니고 동시로 돌아왔다가 네. 뭐 카멜레온 눈깔도 아니고 이런 놈의 눈깔이냐고. 눈이 반도체라. 아.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래서 내가 말할 때는 당구 칠 때 잘 보이고. 아, 군기부자가 어떻게 감히 국군 통수권자가 된다는 점. 그래갖고 저 국군 통수권을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백잠수원에 가 잠만경 딱 보고 이래. 아니 그러고 한미동맹 하는데 한미동맹이 있어가지고 저 미국 지시받고 있으면서 뭐 동맹은 무슨 동맹이야. 지시받고 있습니다. 한미 종맹. 아니, 아, 지금 저지 작전권도 없잖아, 그래.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전 미국 대통령이나 대한민국 사령관이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뭐 윤석열이가 동맹할 게 뭐 있어. 그래, 동맹이 주체가 될 수 없네요. 자기가 권한이 없는데 뭔 동맹 하나. 아, 그럼 술 마셔 먹고 그냥 뭐 생각만 하죠. 심리적 동맹하고 있는 거. 사실상 동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 심리적 동맹. 심리적 동맹. 심리적 한미 동맹이 영원하라 뭐 이겁니까? 뭐, 그러겠지. 아, 제가 저쪽에 가서. 예. 아, 참, 저, 보수라 주장하는 저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진짜. 예. 그래서 뭐가 한미동맹인지. 몰라, 애들. 작전권도 없는데 동맹이고, 군대 안 간 사람이 동맹한다.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아니, 그, 지금 뭐, 여기, 저, 여기 성인된 뭐, 어른들이, 그, 저, 초등학교 1학년짜리하고 우리 같이 동맹하자는 거 똑같은 소리야. 아, 그거는 그 동맹하자는 건 결국 그 저 괴롭히거나 까잡뺏거나 유괴할 목적이고 약취 유인 외에는 뭐 방법이 없는데 그 종속되는 거지.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거지. 동창이라도 동기끼리 하는 거지 뭐 10년 후배 되면 동창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아 이거 참 뭐 이런 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고 예. 그 그 괴뢰 정권이 소리가 그걸 괴담이야 그게. 아, 괴뢰 정권이 하는 말이 괴담. 그렇지. 맞네요. 괴뢰 정권이잖아. 어, 그, 미국이 괴뢰 정권이야. 어, 일본 괴뢰 정권. 떠들면 일본의 괴뢰 정권이 떠들면 괴담. 괴담이. 그게 괴담이야. 예. 괴담. 그러니까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면 괴담이. 아, 그렇네요. 예. 아, 그리고 저 뭐 한동훈이 떠들고 뭐 윤석열 떠들고 하면 다 이게 괴담이네. 그렇지. 진정한 괴담 유포자들이네요. 아, 괴담 유포자리고 여기도 여기. 국민의힘에서 지금 저 열심히 뭐 어민도 살리고 뭐 한 회도 묻고 한다는데 예. 그런 것 들으면 포항은 중도시장은 지금 뭐 횡재 만나서 해야지. 지금 뭐 여기를 윤석열을 찍으려는 사람이 절대 다수니까. 그렇죠. 근데 뭐 중도시장 횡하던데. 그러니까 중도시장은 앞으로는 죽도록 일해도 힘들 거예요, 살기. 아, 큰일 났네. 죽도록. 야, 큰일 났네. 자, 아, 선거 끝나고도 또 이렇게 뭐 고생 좀 많으셨는데, 앞으로 또 조사 또 계속 또 들어오겠네요. 어, 오늘 건으로 또 할지도 모르지. 하나 또. 아이고. 조사 또,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 또 찾아뵙도록 하고, 계속, 어, 안혜옥 TV도 또 승승장구 하시고, 예. 아마 또 응원 메시지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아, 열심히 활동하시고, 또 뭐, 뭔가 이게,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또 활동하실 거 아닙니까? 아, 그래야지, 당연히. 예, 아. 우리 진실이 밝혀질 것도 활동하고, 예. 끝나고 날 때도 이제, 밝혀지고, 윤석열이가 끝장내도 끝장이 아니고, 예. 그동안에
80년대 그 쓰레기 청소를 해야 돼. 아, 적폐청산까지? 아, 적폐청산까지. 그날까지 안 해오고 날린다. 아, 예. 그래서 내가 완전히 그 끝장을 내릴 때까지 달려야 되지 않겠나. 예, 안혜옥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농어촌을 푸르고 농어민이 당당하게 국가를 푸르고 바다를 푸르고 우리 모든 국민이 당당한 그날을 위해서 푸르당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백혜숙입니다. 그리고 식량과 바다지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예, 백혜숙 위원장님. 그 유튜브 이름이 뭐라고? 저 마이크 있습니다. 네네. 네, 유튜브 이름이 뭐라고? 푸르당입니다. 푸른? 푸르당. 푸르고 당당한. 아, 푸르당. 유튜브 푸르당. 아, 푸르고 당당. 네. 뒤쪽에 그래서 제가 배경으로 지폐 소리가 잘 들리는 곳에서 오디오는 저쪽으로 비주얼은 아, 광영일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폐 계속 다니시던데요? 네, 제가 지금 목청껏 발언을 하고 나니까 제가 뭐 목이 좀 갔습니다. 아, 네. 저도 옛날 집회도 자주 뵀습니다만 네. 그간에도 좌우 정도부터 해서 촛불 집회 뭐 계속 네. 발언하시고 또 네. 우리 농업 바다 지키시느라고 네, 아, 맞아요. 지금 뭐 워낙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지금 막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네. 해양 방류 전까지는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특히 이제 우리 어민들 파탄 직전이에요. 네. 정말 우리 어민이 파산하게 되면은 농어촌 다 무너지고 그러면 우리 식량 먹거리 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네 막아내야지 우리 어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바다가 저렇게 쑥대밭이 되고 네. 땅에서는 또 고속도로로 지금 또 그렇죠. 요지경을 만들어가지고 네. 네. 고속도로를 예전에는 뭐 그래도 개발 정보를 얻어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직접 땅을 집 앞으로 당겨오고 도로를 집 앞으로 당겨오는 정말 그 상상을 못한 AI 융복합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정말 그 우리 호모 사피엔스 시대에 네안데르탈린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예, 덜 떨어진 사람 모양만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도 그 사람들 자체가 AI 같습니다. 고속도로 자체도 AI로 네. 아, MB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MB는 그래도 강을 보고 저걸 개발을 땅을 파면 우리 동문들에게 주고 뭐 등등 계산을 했을 텐데 네. 지금 그냥 땅이 있었는데 길이 와라. 야, 이건 뭐. 아니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아 이게 가능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우리 국가의 자존심이고 아우 세계에서 보면 뭐라고 하겠냐고요. 그렇죠. 이게 네. 뭐 박정희나 전두환도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자기들은 이제 열심히 탱크 몰고 이렇게 그렇죠. 정권 잡았는데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명품 쇼핑하고 엉뚱한 소리 그렇죠. 하고 네, 바다에 또 오염수 방류하는데 오케이 하고 땅에서는 난동 부리고 하늘에서는 미사일 안 날라왔는데 문자 보내가지고 사람들 경기 일으키게 하고 네. 하는 게 삼중으로 육해공으로 지금 괴롭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의 그 작전은요 네. 백지화를 백지화로 덮고 괴담을 괴담으로 덮어버리는 그러면서 갈라치기 대마왕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민 갈라치고 어민 갈라치고 우리 국민 갈라치어서 네. 그래서 내년 총선 때 한탕주의 해보겠다. 한탕주의 완전 윤석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프레임을 내년 총선 프레임을 지금 이렇게 갈라치기 괴담 정치 그 다음에 혐오 정치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네요. 또 뭐 서희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도 또 학생 인권 조례가 문제다 해서 그렇죠. 학부모하고 학생도 과다한 인권이 이거 지금 일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식의 갈라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학생 인권 조례, 학생 인권하고 교사의 인권은 동등합니다. 이게 학교에서의 전체적인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야지 왜 갑자기 학생 인권을 들고 나와서 우리 교사의 인권을 갈라치게 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파이 나눠 먹기도 아닌데 네. 뭐 대학에서 그러면 교수들의 뭐 학습권이나 뭐 이런 교수의 어떤 지위라든지 강의할 수 있을 때 뭐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제대로 배울 권리하고 배치되는 게 아닌데 그렇죠. 이걸 무슨 뭐 학생들이 권리가 많으면 교수들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는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보다 더 궁극적인 건 뭐냐면은요 그 학부모입니다. 일부
그 내가 누군지 알아. 그 권력을 소수 카, 그 권력의 카르텔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학부모로서의 갑질을 교사에게 하는 거고, 교사는 그걸 온몸으로 막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왜 교사가 막아냅니까? 교사는 학생하고 학생의 앞으로의 미래의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서 지도를 하고 공감을 하고 서포트를 하는 그런 역할에 충실을 할 수 있도록, 네, 바깥에서 교장이라든가 교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 부분들을 막아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 지금 법에 대한 다시 개정 부분도 우리가 손을 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계층 간의 분리를 조장하고,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사실 일부 학부형들이 갑질한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부패 카르텔에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소위 말하는 정부 주요층에 있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지금 최근 대표적인 게 정순신, 그리고 지금 이동관. 그렇죠. 이동관 지금 의혹이 풀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맞네요. 예, 이거 청문회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일반적인 학생과 교사들의 인권 신장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죠. 그럼요. 예, 안타까워서 지금 어민들도 굉장히 피해가고, 농민들도 뭐 거부권 이후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우리 농민들도 갈라치기 당했죠. 이 처음에 농민분들이 한 목소리 내서 양곡관리법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냈는데, 어느 순간 이 정부의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도록 아주 갈라치기, 그 교묘한 수법을 활용을 해서 우리 농민을 갈라치게 한 덕분에 양곡관리법에 대한 그 거부권 행사 빌미로 우리 농민이 반대한다라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죠. 그렇지만 이제는 다시 똘똘 뭉쳐서 다시 양곡관리법 재해 개정을 위한 그런 그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공론화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나올 예정인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어민들도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 갈라치기 당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이 우리 어민과 연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어민과 연대하는 방안은 우리 어민들, 어민 단체들에게 연락해서 우리 현재 아직 해양 측이 안 됐으니까 우리 어민들 파산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고 직거래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소비자단체, 어민단체가 함께 좀 같이 만나서 이 사태를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뒤쪽에, 네, 저 푸른 바다. 네. 야, 저게 오영. 포항 여기가 영일대, 네, 해수욕장인데 이 아름다운 이 바다에 방사능이 온다. 네, 온다라는 건 정말 이거는 바다는 지구의 70%입니다. 바다가 죽으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우리가 미래소년 코난입니까? 아닙니다. 바다가 죽으면 우리의 생명도 끝장입니다. 바다, 육지, 대기 모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지켜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살아야 우리 미래 세대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방사능은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방사능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 방사능이 위험하다는 게 진실입니다. 제발 진실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이렇게 민주시민이 함께 나서서 외치는 괴담은 생명을 존중하는 국가를 사랑하는 괴담입니다. 네. 자, 저 푸른 바다가 영원히 푸를 수, 네,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또, 네, 같이 싸워나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 백혜수 위원장님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북경의 우리 땅 윤석열 장모 칠순은
왜 허위장부 증명서를 만들었는가? 그 허위장부 증명 만드는 것은 윤석열 장모 단독이 아니라 윤석열이요 김명진이 김명진의 그 회사 감독님 여성이 그리고 윤석열도 공범이다. 그러니까 2012년 3월 12일 날 윤석열이가 결혼한 후에 이루어진 거야. 2013년. 네, 그렇죠. 2013년부터. 그 과정에서 윤석열 장모가 MBC 스트레이트 82, 83, 84회 2020년 3월 9일부터 방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윤석열 장모 인터뷰를 해요. 이용주 기자하고. 이런 것을 주 사위한테 보고했다. 그럼 자백을 해요. 그게 아니더라도 뭐 2018년도에 장재원 의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자기가 몰랐다고 하면 그러니까 장재원 그 장재원이가 국정감사에서 흔드는 차를 내가 준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내가 준 거예요. 내가 줘가지고 이제 그걸 어디다 줬냐 처음에 TV 조선에 주었어요. 네네. TV 조선 음성접이하고 내가 한 2시간 인터뷰를 해요. 예, 예. 그리고 거기서 장재원이한테 줘요. 네네. 장재원이 망설여. 어쨌든 그 무렵에 신동아에서도 그 기사가 나요. 허만섭이 갔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녹취록을 보면은 이제 완전히 한 번 더 몰아붙이면 끝났던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 나중에 그때 저기 법사위원장이 여 누구죠? 여상규. 여상규. 이놈이 자꾸 물타기를 해가지고 네네. 이제 그 차주 안 차주 바꾼 게 아니라 오후에 또 계속 질의를 하는데 그때 중앙지검의 박진아 검사가 그 허위 장부 증명서가 위조됐다고 법정에서 자백한 것을 알아요. 네. 그러면 그때 데려다가 영장을 쳤어야 되고 또 그때 윤석열이 한 말 중에 지금 그 관련해서 누가 고소해라 아무 사건도 들어온 거 없다 했는데. 그때 벌써 2016년도에 최은순이가 발행한 당좌 18억 5천 지급하라는 소송이 진행됐어요. 그 소송도 최근에 그 중에 6억을 지급하라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났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패일어나고 완전히 국민을 속이고 내가 아까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산천초목이 아는 사실을 가지고 국민을 속여서 대통령을 도둑질해 갔는 네, 이상 정대택 선생님을 인터뷰한 민주진영 박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진영 리포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석열은 네. 김건희를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건희를 윤석열은 김건희를 이쪽에 윤석열은 조심님이 열심히 열심히 외치고 윤석열은 이쪽에 우리 네, 여름 피서철을 맞아서 포항을 찾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윤석열 네. 대통령 되고 대한민국과 하나라도 빠진 거 있습니까? 안보면 안보 경제면 경제 윤리면 윤리 도덕이면 도덕 뭐가 나아진 거 있습니까? 제가. 쉽게 말해서 윤석열은 폐륜 작범이라는 거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감옥 갔죠. 제가 이해 견지가 4년이 됐는데 아직 감옥 한 번도 안 갔어요. 왜 사실이기 때문에 광시민 여러분 한국에 오셔도 됩니다. 국민의힘에 섰고 윤석열에 섰고 김건희에 속은 여러분들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에 투표하신 분들 이제 그만 윤석열에 대한 기대 접으십시오. 윤석열은 정신병자 같은 사람입니다. 네, 알코올성 치매가 있어서 한명록 하나도 컨닝을 해야 쓰는 사람이에요. 김비건이가 지시하지 않으면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홀로 못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기고 대한민국을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등불 앞에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성하시고 윤석열한테 대한 기대를 그만 접으시고 윤석열 포기하십시오.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없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실질적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건희라는 거 저희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이게 사실이 아니면 대통령실은 저를 고소하든 고발해서 법정에 가서 한번 따져보잔 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4년을 하고 다녀도 단 한 번 법정에 선 일이 없다는 건 저희 서울의 소리가 얼마나 팩트를 가지고 얘기했다는 거 포함 시민 여러분도 알아주십시오. 여기가 영일대에서부터 가장 번화한 위치까지 지금 차량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전에 제가 가봤던 포차들이죠. 그래, 남태우 선배님을 존경하는 후배입니다. 예. 아이고, 아니 교수님이 교수님이 제보다 저 86학번입니다. 제가 다 정보 다 입수했습니다. 아, 정보가 빠르시군요. 예. 박진영한테 다 들었습니다. 각종 은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닙니다. 뭐 대학 다닐 때 맨날 두드려 팼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아, 예, 진짜 오버입니다. 그렇습니까? 대학을 같이 아니, 남태우 선배가 박진영 윤선이 엄청 두드려 팼다고 그러던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같이 대학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가서 박진영은 제가 졸업한 6년도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윤선이는 같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아, 박진영은 자기가 학생운동 대장이었다고 얘기하던데. 그때 대문이 없는 거짓말입니다. 자기 소수의 댓글이 도나는 위에. 김건희 보고 뭐라 할 것도 아닙니다. 어디서 그런 조작을. 김건희는. 학생운동 안에서도 소위 말해서 저는 전혀 근본도 족보도 없는 분이 있었습니다. 선배님, 조만간에 소주 한잔 하시죠. 아, 그래도 지금 오늘 언제 가십니까, 교수님? 저는 7시 39분 기차입니다. 아, 기차. 가자마자 속도전으로 먹어야 됩니다. 야, 시간이 문제네요. 네. 아, 제가 민폐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사실 그 김현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구독자도 900명이고 민폐 피해 당하실 주요 피해자들 깜빡으로 김 교수님 곧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자이거든요. 사실 멘트를 좀 할까요? 밥 잘 먹고 있느냐? 아, 가시기 전까지 제가 붙잡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도 얼마나 빼기 좋은지 당연히 자, 우리 안영욱 선생은 이스라엘 최우선이 지금 동부구치소로 갔습니다. 동부구치소가 대한민국 살살하다가 점점 목소리가 커지십니다. 여러분 짜릉짜릉하십니다. 안방에 안 가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저는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포항에서 전 세계적인 가장 위대한 사기꾼이 탄생했죠. 누굽니까? 엠비! 집회를 마치고 초신문을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사무실에 잘 못 뵀는데 필드에서 또 이게 포항에서 저희 동네에서 찾아뵈니까 대단히 반갑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야 거의 한 38, 9도 되는데 쩌렁쩌렁 하시면 집회를 방금 마치셔서 기지멸진하셨습니다. 예, 지금 주인공이 바쁘던 게 아이고. 8월 15일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고 아이고 아이고 에, 그러나 해야 되는 거라 할 뿐이고 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오늘 막가대가 정경기가 일본 가가지고 네. 저기 행진까지 했잖아요. 네. 무척 더워요 지금. 그래가지고 에, 어저께 양평에서 하고 오후 내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집회가요 다른 사람들은 집회 시간에 와서 집회만 하면 되지만 서울의 소리는 달라요. 집회 한 2-3 시간 전에 와서 오늘 1시부터 와가지고 집회를 아유. 준비해가지고 지금 몇 시에요? 다른 사람은 4시 뒤서 왔죠. 지금 거의 7시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한 6시간 동안 이 덤페트에 있는데 네, 우리 서울의 소리 네, 나랑 같이 다니는 우리 직원들 네, 내가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제 양평도 12시에 출발해가지고 예. 가서 양평 가서 했거든요. 예. 오늘은 영천에서 자고 포항까지 오니까 12시 밥 먹고 1시부터 시작했는데 아이고. 뭐 이게 내 생각은 그리고 집회 끝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땀 예. 하는 대로 해가지고는 승부가 나지 않는다. 남보다 더 많이 한 발 앞서가고 더 힘들게 해야 성과가 나오는 거지. 와, 더워서 안 오고 추워서 안 오고 뭐 비 와서 안 오고 이렇게 하면 언제 이기냐. 사오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남보다 한 발 앞서가야 성공하는 거지. 항상 남 하는 대로만 따라오면 성공은 얘가 거의 없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 힘이 들어 건강이 허락 허용하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는 건 뭐냐. 그 일을 할 때는 목숨을 걸고 하다시피 해라.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만 에, 그 일이 어떤 유종의 길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올 여름 지금 집회가 이제 시작된 것 같은데 오로지 8월 9월까지는 더울 것 같은데 아무튼 김건희가 깜빵 가는 날까지 계속 갈 겁니다. 네.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배경 화면이 굉장히 좋습니다. 푸른 하늘 멋지게 네. 이쪽으로 딱한 배경이 바로 경찰입니다. 네. 네, 완벽한 화면에서 경찰 우리 편이에요. 저 우리 편? 네, 하늘도 우리 편이고 구름도 우리 편. 우리 다 우리 편이기 때문에 경찰들이 뭐 굉장히 우리 지표를 높이 평가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느 지방에 내려가도 네. 경찰이 우리를 무시하고 뭐 그런 건 없다. 경찰 수뇌부에서도 서울의 수리가 하는 게 그러진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서 우리를 네. 뭐 양아치로 보고 몸버리는 하러 다니는 사람이라고 네. 인정을 하진 않는다. 신앙체 쪽 그 사람들도 눈빛을 보면 진정성을 보면 아니까. 아니 이 더운데 도대체 뭐 무슨 이득과 돈을 받고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데 지역에서 오실 때마다 또 경상도가 또 포항이고 하니까 조금 이제 또 오늘 포항에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뭐 몇 사람이 거기서 봐도 아주 이제 생활이 네. 예, 어렵게 사는 사람으로 보이는 네.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은 뭐 이러고 그래서 내가 이놈 그랬는데 네. 별로 손 흔든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10명 손 흔들면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내가 또 노래를 잘하잖아요. 이 새끼 노래를 듣고 다 감동받아가지고 예, 다들 윤석열 표준을 많이 함께할 것 같아요. 그것도 민심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운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현장에서 얻은 경험이 네. 어떤 전략을 세울 때 제일 정확해요. 책상머리에서 뭐 신문이나 보고 여론조사나 보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보다 현장에서 나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좀 거칠고 네. 정화되지 않은 용어지만 네. 나는 현장에서 얻은 경험 외에는 별로 말하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나 다른 유튜브도 안 봐요. 하찮은 어떤 그런 자기만의 논리 얘기하고 이런 거는 그렇지. 그래서 그 현장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 이런 걸 중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뭐 덥기도 좋습니다만은 또 이제 집회 일정들이 많이 있죠 앞으로도. 모르겠어요. 지금 뭐 날씨가 더우니까. 야 양평도 그랬고 네. 김용민 의원하고 또 바닷가도 가셨잖아요. 네. 야 그래서 홍수 때문에도 가시고 땅 때문에도 가고 물 때문에 가고. 이거 뭐 이게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이건 하나의 그 요즘 운동을 하러 가도 골프를 치러 가도 몇 시간 땀 뻘뻘하면서 그렇죠. 걷는데 이게 골프보다 재미없을 수 있냐 이거죠. 골프 테니스 치려면 얼마나 힘들어. 행진이 저 집회 따라가 보면 저도 뭐 집회가 어떤 예, 골프보다는 재밌습니다. 골프보다 어떤 운동보다 재밌다. 안 그래가지고 이게 또 퇴진되고 이러면 완전 홀인원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자부심을 갖고 하는 거지. 그렇죠. 남 하는 거 구경하고 웃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시키지 않아요. 예, 성취감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이 사이에 일정 부분 공헌한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충분히 좋은 거죠. 야. 그리고 또 소리도 최근에 재정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어려웠는데 예. 야 그런 상황인데 뭐, 집회도 하고 다시 예, 난 서울에서 망할 망해도 난 걱정도 안 해요. 뭐. 그 자꾸 망해라고 얘기하시니까 망하면 내가 직원들이 힘들합니다. 예, 예. 아니 그래서 서울의 소리가 망하게 뭐 망하지도 않겠지만 네, 또 망하게 그렇죠. 나가지도 않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예. 아니 서울의 소리는 어떤 언론사가 방송차 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언론사 있어요? 그렇죠. 유일한 언론사가 서울에서 다 죽여요. 네, 막 방 이게 우리는 이거 지표를 이렇게 다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주니까 좌우합작 정도 지표도 돈이 안 들어요. 야, 그렇죠. 그리고 힘이 안 들고 이거 다 군대 상고 하려면 매번 새로 세팅하고 이거 가면 굉장히 돈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 그래서 어제 양평도 굉장히 그분들이 대만적으로 양평군에서 그렇게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는 처음이다.
아. 그래가지고 막 뭐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랬어요. 아, 그분들도 이제 분노를 표출하고 싶지만 뭐 시민의 했던 경험이나 뭐 경험 이런 것도 없으니까. 뭐 어제 자기들은 한 50명 모아서 아. 에, 이렇게 옹기종기 할 생각했는데 서울에서 방송차가 오는 바람에 한 500명 와서 아. 그 도로를 통제하고 했잖아요. 양평군에서 500명이면 그 엄청난 인파가 모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오늘도 많이 왔어요. 후방도 날씨 더운데도 거의 40도인데 의자도 그렇고 아, 저 의자까지 하면 굉장히 이제 집회 준비가 많겠습니다. 네, 저 의자는 뭐 의자 깔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 뭐 깔아주는 거고. 야, 요즘 전부 다 아, 고생들 이만저만이 아니네. 야, 저기 저 차 가지고 왔어? 야. 차 그럼 이 책 한 박스 갖고 가서 대구 가서 좀 논하죠. 야. 책 그거 TV 없이 말씀해 주세요. 아, 저기 책 저거. 네, 책. 아, 아니, 그거 갖고 와, 아, 책 그거. 저기 한 박스 줘. 귀찮은 게 갖고 싶거다. 한일 집회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울의 소리는 정신이 없나 보다. 그러면 좀 이 사람들이 에, 내가 무슨 뭐 내가 고생한다고 이해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부분은 꼭 기억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네. 지표를 준비해서 한다는 거 현수막 만들고 뭐 이런 아이고. 것들이 그게 쉽다면 쉽겠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보통이 아니에요. 장비도 많이 들고 인원도 많이 들고 네. 시간도 많이 들고 또 그러고 뭐 툭하면 뭐 고속장도 달라고 했으니까 네. 최근에 또 조사 받으셨습니까? 한번 조사 안 받았어요. 나 좀 그러잖아, 민사소송으로 뭐 돈 내라는 판결이 한 5천만 원 나왔는데. 아이고, 크네. 2천만 원 한 건, 1천만 원, 3천만 원 한 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판결이 나와서 항소해놨는데. 아, 1심 판결이 벌금 2천, 3천. 아니, 벌금이 아니라 손배. 아, 손배. 아, 저 벌금은 그 정도 아니야. 손배라고 정도. 아니, 벌금은 한 2억 가까이 됐어요. 벌금이 더 됩니까? 벌금하고. 벌금 왕이시네요? 벌금, 우리 서울에서리가 낸 벌금이 뭐 1억 훌쩍 넘어서. 아, 나라 경제를 튼튼하게는 하고. 아이고. 아, 이제 지치셨는데. 근데 너무 더워져가지고, 지금 영일대 해수욕장 입수를 앞두고 계십니다. 예, 예. 지금 바다로 들어가신답니다. 예, 예. 바다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하루 몇 킬로가. 예. 다음 집회에서 또, 예. 아, 우리 처신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드디어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야, 이게 계속 옮기더라고요. 이게 또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야, 여기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어떻습니까? 아, 이 제피입니다. 트랜스포머입니다. 서울의소리에서 갖고 있는 트랜스포머입니다. 예. 집회 전문 트랜스포머 담당 락커 김병상 선생님께서 정말 거의 초심보다 더 초과되도록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아, 이건 정말 민폐토가 아니라 극한 직업으로 찍어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오늘 반주도 오늘 준비해 주시고 저기 또 뒤쪽에 우리 또 직원분들하고 또 정계택 선생 뭐 이런 분들 다 모여가지고 다 이렇게 뒷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집회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 있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시위했던 이 노란 차량 있죠? 이 차량이 모든 준비를 마무리 짓고 이렇게 해야 끝나는 거고요. 여기 또 쌓여있는 많은 저 의자들이 있습니다. 아, 이걸 또 다 이제 또 정리를 하고 뒤쪽에 이제 마지막 남은 차량이 하나 있네요. 저쪽에 저기 차량이 보이시죠? 문이 열려있는 제 차량은 변희재 대표의 저 회원분들, 미디어워치 분들. 제가 저 차를 타고 서울을 갔었는데요. 오늘도 저 차가 마지막까지 있네요. 저 차를 타고 마지막으로 아마 서울을 가실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 오늘 정말 힘쓰시는 많은 분들, 우리 서울의 소리 김하인 기자도 계시고 김하인 기자도 있고 다들 그냥 개고생입니다. 한편의 지폐를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한답니다. 맞죠? 안녕하세요. 예. 야, 그 얘기만 하면 좋죠. 지폐 한번 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잖아. 그렇죠. 어느 정도 준비해야 돼요? 뭐, 예? 차량부터 뭐, 많잖아요. 뭐, 식순, 뭐, 인사, 뭐,부터, 뭐, 하드웨어적인 거. 예. 많죠? 예. 그리고 뭐, 차량하고 뭐. 그렇죠. 차량도 정비해야 되고. 아, 정비도 하고. 예, 전날, 전전날부터 다. 야. 해야죠. 어떻게, 순서 어떻게 할지. 그런 것도 이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지만요. 동선도 좀 짜야 되고 그죠? 예. 예. 그렇게 다 준비해서 이제 마무리 짓고 이 차량을 가지고 서울로 서울의 소리로 복귀를 하는. 예. 복귀하면 또 거기 또 방송이 맨날 하잖아. 정말 정신이 없는. 예. 김하인 기자 바쁜 기자 붙잡고 제가 좀 괴롭혔습니다. 예.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명상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뭐
뭐 정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여분도 계시고, 예, 좋은 예, 담배 핀다고 도무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굉장히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송도 푸른 나무가 있네요. 야, 그림 좋습니다. 저런 데 가고 싶은데. 아마 초심님은 입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수욕장으로 들어가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긴 하루가 지났습니다. 촛불 집회를 마치고 포항에서 대구로 열심히 왔습니다. 아, 지금 집 앞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10시 정도 된 것 같네요. 조명이 아주 뒤쪽이 세네요. 10시 정도 되었고요. 아, 진짜 녹초가 됐습니다. 녹초가. 하, 이야, 정말 더운 날이었습니다. 더운 날 집회 열심히 또, 야, TKS 집회 또 남다른 생각이 감회가 많이 드는 날입니다. 거기다 오늘, 야, 참 묘한 날이기도 합니다. 아, 진짜, 아이고, 불빛들이 다양하네요. 진짜 민폐 투어 하고 왔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오셨고, 또, 우리 또 민폐 투어 출연하셨던 분들도 오늘 많이 왔습니다. 아, 다들 일정이 바빠서, 뭐, 간단한 인터뷰라도 하고 싶었지만, 다들 못하고, 전 집에 오게 됐습니다. 날씨가 조금, 생각보다는 이제, 조금 덜한데, 만만치 않습니다. 상당히 더운 날씨고, 제 티가 예전에 영화제에서, 인디 포럼이라는 영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 포럼 2003, 그래서 20년 된 붉은 티를 입고 한번 붉은 마음으로 참가를 해봤습니다. 남배우의 포항대첩.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누구도 주인공이 아니고 누구도 주인공이기도 하고 뭐 그런 날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말씀드린 이유가 좀 뭐라 그럴까 묘한 마음이 드는 말씀들. 왜 민폐투어라고 말씀드렸냐면 전혀 모르는 분들과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오다가 방향이 같다 이렇게 해서 대구로 한 분은 미디어워치에 열심히 활동하는 회원이신 것 같고 또 한 분은 시사의 본격 구독자이신 것 같았어요. 서로 이름도 잘 모르죠. 그리고 서로 뭐 그런 상황인데 야 이게 사실은 평소 같으면 정치적으로도 견해도 많이 다를 거예요. 그분들도 얘기하시더라고. 우리가 견해가 뭐 많이 다를 겁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의 이 폭정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마음은 똑같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얘기하셨는데 제가 봐도 그런 부분들은 생각들이 같은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정답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야, 정말 힘들게 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 분이 이제 집에까지 다 데려다 주셨어요. 이야, 서로 그냥 어떤 이 지금 시국에 대한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일치하기 때문에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함께 했던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두 시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와서 대화를 하고 했는데 너무 참 묘한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저는 뭐 덕분에 잘하고 듯하고 집 앞까지 또 태워주시고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내리시면서 후원금입니다 하고 주셨어요. 그래서 아유 괜찮다 무슨 소리냐고 제가 무료로 타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신세 지고 또 무슨 복은 아니라고 자기는 집회 열심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오늘 처음 오셨대요. 그래서 이 더운데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기분 좋았다고 하시면서 후원하고 싶다고 벌써 보내는 게 진짜 민폐 투어를 한 거죠. 민폐 끼치고 투어도 하고 그렇게 돼서 진짜 근데 그 말씀과 애정이 참 따뜻한 정말 그 우리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 이 정권의 무도함 잘못에 대해서 함께 싸우고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그걸 보면서 좀 뭉클했습니다. 최근에 뭐 사실 제가 뭉클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집회 한두 번 간 것도 아니고 근데 야 이런 분들이 있군요. 이런 사실 이런 분들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세상이 움직여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정말 그래서 민초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구도 주인공이 아니지만 누구나 주인공인 그런 세상. 오늘 뭐 집회 때 누가 이름을 알겠습니까? 서로 오신 분도 좌우 중도 합작 다 오셨잖아요. 근데 야, 그 마음들이 참 마음씀이 따뜻하다 그럴까요? 이런 따뜻한 마음들과 나를 걱정하는 마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인 게 아닌가. 몇몇 정치인이 또 뭐 누구 셀럽이 이게 아니다는 걸 참 여실히 느꼈고, 저 스스로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싸워주십시오 하시더라고. 뭐 제가 하는 방법이 말로도 하고 뭐 여러 행사에도 참가하고 뭐 못 불러도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제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이제 땀을 아직도 뻘뻘 흘리면서 집에 왔습니다만은 이제 집 앞인데, 묘한 생각이 듭니다. 독립군도 마찬가지지만 독립영화를 수십 년 하면서 참 고독한 길 좀 많이 걸어봤는데, 그 생각도 많이 나고요. 예전 생각도 많이 나고, 또 포항은 또 제가 노동운동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해수욕은 못했지만 근데 푸른 바다를 잠깐이라도 볼 수 있었고, 또 거기에서 살아 숨쉬는 시민들의 어떤 뜨거운 열망, 붉은 마음, 단심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느낄 수 있었고, 살 내리면서도 그런 따뜻한 마음과 굳은 의지를 일면식도 없는 분을 보면서 그걸 받을 수 있었다. 애정을. 그게 참 의무감도 좀 느끼고요. 그냥 앞에 나가서 와 이렇게 합시다 뭐 주장 몇 번 하는 차원의 일이 아니라 진심으로 뭔가를 좀 진력을 다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한 교훈 같은 거, 전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뭐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오늘이야말로 진정으로 민심을 민폐통을 한 게 아닌가. 뭐 사실 민폐가 아니죠.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늘 땀을 하루 종일, 아마 모자도 제가 아까 다 젖었으니까 이게 뭐 완전히 땀을 한 바가지 쏟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개운하다 그럴까요? 심신이다. 심리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그런 참 피곤하면서 개운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집회 준비를 했던 또 서울소리 우리 멤버들이 참 양평에서 오늘 또 포항 다시 서울 그 먼 길을 오면서도 집회 준비하는데,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뭐 준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다 해서 한다는 게, 야, 이건 정말 초인적인, 군대에서 이제 천리행군하는 뭐 그런 거잖아요. 이제 해병대가 포함해 있습니다만 해병대보다 더 힘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또 그렇게 싸우는 것도 봤고, 열심히 투쟁하시는 것도 봤고, 또 젊은 친구들이 또 아기를 데리고 온 경우도 봤고, 그래서 제 나이 또래가 또 뭐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사회에서 역할을 해야 될 나이이기도 하죠. 분명히 그런 면에서는 책임감과 함께 희열과 자부심도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남배우에, 야, 참 촛불 집회를 많이 갔습니다만 좀 남다른 감회가 있는 남배우의 촛불 집회, 포항대첩 진정한 민폐 투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앞으로도 좋은 분들 많이 뵙고, 그들의 모습, 그들의 살아가는 참모습, 적폐 청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삶의 현장 곳곳에서 담아볼 수 있는 그런 민폐투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뭐 촬영, 기획, 편집 모든 걸 제가 다 합니다만, 점점 스스로 이제 좀 교만하게 말씀드리면 실력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 실력도 좀 늘어나서 앞으로 빙빙빙빙 도는 화면들도 많이 만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덜 지겹게 하고, 또 우리 출연자 중에 또 몇몇 분들은 한두 분이 아닙니다만은 귀에 피나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귀에 흘리는 피가 좀 빨리 마를 수 있도록 기술적 기법도 제가 많이 개발해서 함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배우의 K
긴 하루 지나고 언덕 저편에 오늘 그 노래가 생각나는 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